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해외 종합시황. 오늘은 비트코인, 질문이 있으셔갖고요. 제가 봤는데, 저도 살짝 지금 놀랐습니다. 이따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소녀가정 학교장학, 한부모가정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구청, 시청, 직장, 재능, 밑에 세개 단체, 한번더 추가해서, 제가 이분, 저한분 하신 분, 대단한 분이라고 제가 앞 영상에서 엄청나게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열정과, 공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목적은 딱한 가지죠. 이렇게 만사의 원만, 형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캔들 파동, 일목균형표 공부. 지금 여기에 다음 금융 뉴스에 해외 여기 국제 편에 여기를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골드만삭스의 뭐 경고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지나가던 개가 멍멍하고 웃을 일이죠.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건하고 이런 애들이 다 짝짝꿍입니다. 연준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멘트를 날린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 지비를 킬왜 있습니까? 제가 파동 분석을 해드렸는데도 아시죠? 이거 완전히 무슨 연막 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금값 증권사들 전망치 업. 한발 늦죠?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많이 올라갈 것이다. 대략 목표치도 알고 있고. 그래서 니케이 지수 떨어진 거 아시죠?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다. 빌 게이츠 할아버지께서는 무슨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지 좀 의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앵고가 이렇게 생기면 일본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수출이 더안 되겠죠. 그만큼 안 좋다. 그다음에 보시고 테슬라는 더 조정을 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신용 등급 하락. 뭐 이렇게 좀 보시고. 자, 그리고 청문회 있는 거 아시죠? 아, 여기 중요한 내용 있네요. 연준이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연기. 이거 원래 그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얼만큼 저걸 할지 그런 것들 하고. 그래서 오늘 FOMC가 이제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새벽에 끝나는데요. 좀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내일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15 머니톡에 홍익희 교수님이 요기하고 요거 한 가지 하고 금보다 은을 투자하는 이유. 제가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MSCI 그 신흥국 커런시 그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구독자분께서도 요 영상을 또 올려주셨고 좀 그러니까 오건영 팀장 얘기하고 홍익희 교수님 그 말씀을 그냥 그 사실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 지금 계속 제가 저 달러 인덱스 말씀을 드리죠. 그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앞으로 흐름을 보는 데도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기준을 달러 인덱스랑 같이 놓고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가 흐름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계속 또 하셔야 되고 저랑 같이 또 확인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분석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작이 2000, 여기 보시면
13년 말경 있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저는 한 가지 비트코인을 한 개의 종목으로 봅니다. 지수랑 좀 비슷하긴 한데 좀 엄청난 대형주죠. 그래서 2015년 여기 초경부터 해서 여기가 저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려 여기가 얼마냐면 200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가 250달러, 200달러. 여기 200달러 정도 됩니다. 200달러에서 여기 고점이요. 2만 달러입니다. 2만 달러. 몇 배가 오른 거죠?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광풍이 불만하겠구나. 이런 초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몇년 만에? 3년 만에 무려 100배가 올랐습니다. 100배. 이쯤에 저점에서 산 사람들은 완전 뭐 초대박 난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거 하나 잡기 원하시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잘 나오지도 않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파란 선이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주봉입니다. 얘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해서 봤더니 아주 큰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없는 것 같고, 얘가 내려올 땐또 얘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내려오고, 요때 상황은 좀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 고점을 찍고, 얘는 지금 올라오는 상황. 그래서, 지금 달러가 좀 약세로 간다. 그러면, 근데 여긴 또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하고는 아주 큰 상관관계는 없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3월 달부터, 디커플링 관계. 그것만 보시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요것만 먼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 2015년 경부터, 2017년 여기 고점까지, 이걸 하나 1파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금 조정을 줬는데, 여기를 2파로 봅니다. 왜냐? 여기가 저점을 안 깼거든요. 그래서 지금 1파에 대해서 2파 되돌림이 이게 한78% 돌린 겁니다. 요거 78%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거는요. 이 구간은 3파가 되겠습니다. 3파. 그러면 자, 그러면 3에 여기가 1파가 되고 여기처럼 3에 1파. 그 다음에 여기가 3에 2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저점을 안깬 상황에서 거의 얘가 90% 정도 되돌렸습니다. 자, 1파 올라올 때 지금 이게 주봉이니까요. 정확하게 5개 파동 그렸고 아시겠죠? 하나, 둘, 셋, 세 개의 파동을 그리고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무슨 파동이 3의 3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1파, 2파, 지금 여기는 자, 3파가 되는 거죠. 지금 전체는 지금 여기가 2파니까요. 이 전체는 이게 3파가 가는 중인데 3파 가는 중에 1파, 1파, 그다음에 2파, 그다음에 현재는 3의 3파가 진행 중이죠. 맞죠? 그러면 자,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서 3파, 그 다음에 4파, 그 다음에 5파. 그러면 이 전체가 이제 3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다 배제하고 지금 이렇게 큰 양봉들이 번쩍번쩍 쓴다? 어떤 3파의 특징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3의 3파인데 거기서 1파, 2파, 그 다음에 1파, 2파, 그 다음에 3파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어떤 여기에 움직임이 조금은 심상치가 않다. 그러면 확실하게 얘가 3파인 거를 알려면 여기 1파 고점 13,000, 여기 고점이요 얼마냐면 13,764달러입니다.
네. 여기를 넘는 강력한 흐름이 생기면, 네, 1파, 2파, 자, 3파가 간다. 네, 3의 3파. 예. 네. 그 다음에 4파 조정받고 또 5파 가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비트코인, 원래 큰 파동이 1파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 네,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게 주봉 상황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일지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여기, 네, 여기 고점 1파에, 제가 말씀을 드린 1파에 13,700 부근을 뛰어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예, 그러면 확실히 3의 3파가 진행 중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파동상으로는 좀 강력한 지금 파동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하셨걸래. 예, 그래서 종목으로 치면 대단히 투기적인 엄청난 세력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예. 자, 이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잘못 걸리면 이 변동성은요 워낙 크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자, 2만에 2만 근처에서 얼마까지? 예, 3천까지. 네. 거의 막한 10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한 방에 그냥. 예. 또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네, 13,000에서 또 얼마? 네, 또 3,000까지. 예. 그러면, 저 뭐라 그럴까? 예. 아무튼, 접근 금지. 예.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CBDC? 예. 지금 우리나라 내년부터, 네. 이 전자화폐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상은 종이돈이 다 없어집니다. 네. 당장 우리나라 시행한다니까요, 내년에.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괜찮으면 암호화폐를 아마 상용화할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대비하셔갖고 잘좀 판단하시고 아시겠죠? 물론 시범 운영하고 어떤 이제 보안 상황들이 나오겠죠? 예. 점점점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잘좀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의 축적이다. 돈다발을 싸들고 집에다 싸놓는다.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서서히 이제 없어지겠죠.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쪽에도 여러분이 관심을 조금은 갖고 계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좀 보시고요. 여러분 달러 인덱스입니다. 네, 지금 저점 부근에서 이게 지금 1시간짜리인데 주봉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네, 주봉 상황입니다. 자, 큰 그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체적인 트렌드는 아까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애들 설레발 떨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예. 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 정도 와야 약세죠. 달러 약세. 이 정도. 네. 한 80이나 뭐70 정도 와야 뭐 약세라 그러죠. 지금 93, 90대 있는데 이게 무슨 약세입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아, 웃기죠.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엄청난 강세가 되는 거죠. 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쫙 했다가 네. 쫙 내렸다가 쫙 올렸다가 또쫙 내렸다가 지금 쫙 올리고 있는 중이죠.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예, 1파, 2파, 예, 3파, 그다음에 지금 4파 조정 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네, 100은 충분히 넘어간다 이번에. 예, 얘네들이 안 끌어올릴 것 같죠? 예, 아니 저쪽에 저 통통하게 살 오른 그 맛있는 차이나가 있는 중국이 있는데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 금융 세력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일본을 한 방에 보냈잖아요, 옛날에. 예. 지금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데 좀 서서히 티안 나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주봉 보시겠습니다. 예.
자, 주봉에서 저기 2파 여기 저점에서부터 여기 쭉 추세선 여기는 깼습니다. 단기호 추세는 깨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23.6% 라인 내려오면서 자, 여기 네, 92 예, 여기 예,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여기 내려오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 자, 일봉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일봉입니다. 네. 자, 일봉 상황 보시면 지금 이 저점 부근에서 좀 이러고 있죠? 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지표상에서 과 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반드시, 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들어갔다 텀벙 빠졌다가 올라오고, 예, 텀벙 빠졌다가 분명히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예,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텀벙 빠졌다가 예,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기가 1월 달인데 여기가 5월 달입니다. 5개월 만에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예. 여러분, 달러 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얘네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워낙에 강력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텀벙 빠졌다가 몇달 만에? 네, 보십시오. 네, 3월 초에서, 예, 한 15일 만에 올렸습니다. 이거를 15일 만에. 이런 상황, 팬데믹 상황처럼 어마무시한 상황을 또 만들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개인이 못 만들죠. 예. 이거는 작품입니다. 작품. 제가 봐도.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예, 물론 돈은 많이 풀었죠. 아까 3개월 연기한다 그랬죠? 야, 그때도 많이 풀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용납 못한다. 절대로.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최소한 100까지는 가야 된다.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오든, 뭐, 점진적으로 올라오든,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거는 뭐를 놓고? 달러를 놓고 보시라.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은인데요. 네, 제가 캔들 하나. 아, 이게 참, 무슨, 뭐, 널뛴 것도 아니고, 참.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못 보는 캔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하이 웨이브. 예. 네. 엄청난 캔들입니다. 여기 딱 올라갔더니 와 하고 확 팔았어요. 그랬더니 밑에서 또와 하고 확 샀어요. 완전히 그냥 밀당을 엄청 넣은 거죠. 예. 심리가 어떻다? 불안하다. 예. 지금 스타캔들 이렇게 만들고 있죠? 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참 대단한. 네. 지금 예. 그걸 만들었는데 하이 웨이브 캔들 예. 심리가 엄청나게 불안하다. 예.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 1파, 2파, 아, 그 다음에 현재 이제 3파가 진행 중인데, 예, 3회 1파, 2파, 3파, 예, 맞습니다. 3회 3파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지금 여기 이제 조정을, 여기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갈지, 예, 지금 이제 횡보 이제 모습을 띄고 있는데, 예,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예, 저는, 여기 23달러와 21달러 요 사이에서 예. 좀 머물다가 예. 뭐 살짝 내려왔다 가도 좋고요. 예. 여기 일단은 여기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예. 22달러 46 예. 찍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조정을 보일 거라고 보고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4파가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5파가 형성이 되면 3파동 형성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3파동에 대한 네, 조정이 있은 후에 또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달러가 많은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예, 널뛰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딱 보면 자, 어떻죠? 아, 왔구나. 행님들이 오셨네. 세력 행님들이 예, 널뛰기 하는 거. 네. 그래서 하이 웨이브 캔들. 예, 좀처럼 보기 힘든 캔들인데 예,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현재는 스타 캔들, 네, 조정 살짝 주고 있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변동성을 줄지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WTI 원유, 네, 지금 네,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갭구간에서 네, 지금 여기 고점을 찍고 나서, 네, 여기 고점 찍었죠? 네, 지금 고점을 못 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네, 조정을 주고 있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오랜만에. 예. 지금 닥스 지수도 거의 이제 S&P 500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네. A파. 예, 그 다음에 현재 여기가 B파죠. 네. 고점을 찍고 살짝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 네. 지금 무려 한 6거래일 동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살짝 조정을 주고 있는데 뭔가의 방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고점의 지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고 그냥 깨고 내려온 상황이죠. 네. 잘좀 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파동이 그려진다면 이 파동이 지그재그 파동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저점은 깨야 된다. 예. 한 번은 주고 가야 됩니다. 가더라도. 예.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처럼 얘도 텀벙 빠지고 여기도 텀벙 빠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얼마나 이제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파동을 그리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제가 파동 측면에 설명을 드렸고 여기가 B파 고점, 네, 그다음에 이제 C파 진행 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S&P 500, 빅스입니다. 자 빅스도 뭔가 움츠려서 올라가려는 모습, 네. 아무튼 오늘 FOMC 좀 끝나고 좀 보겠습니다. 예, S&P 500 선물, 네, 마찬가지. 아까 닥스하고 비슷하지요? 네. 지금 계속 여기서 이러고 있다. 예. 그래서 뭔가 8월 초 중순 말, 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뭔가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죠? 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 글쎄 한번더 도전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히어로우 나스닥이죠? 예, 백 선물인데, 지금 이두 번의 여기 고점 상황 요거 잘 보시고요. 여기서 한번더 도전을 할지, 예, 아니면 실적과 GDP와 FOMC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여기서 폭락을 시킬지 저쪽 형님들 마음이거든요. 예. 예, 형님들이 어떻게 할지 이제 결정의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쭉 이제 여기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네, 여기서는 전혀 그런 낌새를 못 차리죠. 예, 보십시오. 맞죠? 더갈것 같은. 네.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일단 자 요런 흐름이 나왔어요. 예, 깨는 흐름. 네, 엄청난 예, 흐름이 나왔고 예.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폭발적으로 내려가죠. 네,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개인이 못합니다. 절대로 개인이 할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러다 반등을 주고, 자 보통은 이쯤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61.8%에서 마무리가 되고 내려와야 되는데 또 올라가죠. 네. 왜 그렇죠? 돈을 풀어서 연준 행님이 해줄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얘가. 예. 심지어는 제가 불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여기 라인까지. 자, 보십시오. 자. 자,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이러다가 자, 어떻죠? 자, 이렇게 여기 상황을 좀 비슷하게 연출을 했죠. 지금 보니까. 그죠? 연출했죠? 예, 안 죽습니다. 연출해서 지금 내려왔다가 일정 부분 내려오고 반등 줘야 되는데, 예,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 이 상태.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좀 짧게 내려오다가 길게 내려오는 이거 하나, 예, 어떤 악재에 의해서, 자, 마이너스 3% 정도 되는, 예, 그런 게 뜬다. 예. 그러면, 여기 상황이 펼쳐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이때도 마이너스 2%인가요?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예.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부분 참고하셔갖고.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이때도, 뭐냐면, 이
지표 상황을 보시면, 예, 여기는 좀 정상적이에요. 예, 올라왔으니까. 예. 근데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보시면, 네? 여기 고점이 높은데 여기 저점이 고점이 낮죠. 다이버전스 생기고 폭락. 그죠? 이렇게. 그죠? 맞죠? 예. 그죠? 그다음에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보시면, 예. 여기 고점 여기네요, 고점이. 그죠? 예. 근데 얘는 이렇게 똑같죠.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고. 네. 그런데 여기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처럼 큰 마이너스 3%가 안 떴어요. 아직. 폭발적으로 내려가는 그 트리거가 아직 안 떴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얘가 폭발적으로 내려오면서 텀벙 빠지죠? 네. 그러면 여기서 밑에서 지지지 하다가 네.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예.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53을 가리키죠. 지표값이 요 정도면 조금만 더 내려오고 며칠만 조정을 주면 텀벙 빠집니다. 예,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다이버전스는 워낙 강력한 거기 때문에 예, 이 다이버전스 분석을 잘 하시면 시장이 어느 정도 읽힙니다. 예, 잘 좀 보시고 예,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쌍봉 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 주 말과 다음 주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FOMC가 끝나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예. 큰 뭐 내용이 안 나오면 떨어지겠죠. 예. 시장에서는 지금 자꾸 돈 달라고 떼굴떼굴 굴르는데 안 주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문제는 여기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추세선 깼단 얘기죠 지금. 네. 단기 추세선 요거 아시겠죠? 이거 지금 깬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반등을 주더라도 밑으로 밀리는 모습.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내일 또 FOMC에 뭐 저기 우리 펑 악어들 또 청문회 또 가야죠. 뭐 정신 없습니다. 예, 7월 말에 예, 엄청난 변곡점이 됩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시려면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예. 네, 제 채널은 교육 채널이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